그 시각 한결은 혼자서 한식 알리기에 열심입니다. 어설픈 이탈리아어지만 최선을 다해 김치와 한식에 대해 설명하는데요. 한결은 김치에 관심을 보이는 할아버지께 직접 김치를 잘라 시식을 권했는데요. 입맛에 잘 맞는다는 것 같죠? 처음에 망설였던 사람들도 할아버지의 반응을 보고 손을 내미는데요. 한결이 시식회가 오늘 저녁 좋은 성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개점 시작 5분 전. 준비된 상위에 완성된 음식을 가지런히 차립니다. 이탈리아 음식과 나란히 놓인 한식. 가지수는 적지만 시민들이 맛있게 먹어줬으면 좋겠는데요. 드디어 저녁 식사 시간이 시작되고, 그러나 사람들은 이탈리아 음식에만 손을 댈 뿐 한식엔 통 관심조차 보이질 않는데요. 뭐가 문제일까요? 눈에 있던 그런 음식이 아니다 보니까 아직은 시도해봐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먼저 가져가는 경우는 아직까지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최선인 것 같아요. 보다 못한 시영이 결국 해결 방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한국의 고기 쌈 먹는 방법을 사진으로 찍어 음식 옆에 놔뒀는데요. 자, 효과는 바로 나타났습니다. 엄청난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쌈을 어떻게 싸먹는지. 백문이 불여일견, 이래서 옛말 하나 틀린 게 없다니까요. 라벤나 시민들은 이제 따로 설명해 주지 않아도 알아서 음식을 담아가는데요. 400인분을 준비한 음식이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뭔가 좀 친숙하게 어떻게 먹는지 그걸 좀 보여줄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옆에서 있으면서 뭐 한 입에 먹는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로는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사람은 좀 시각적인 정보를 제일 많이 의존하다 보니까, 그래서 직접 딱 찍어서 이제 딱 놓으니까 다들 어떻게 먹는지 잘 이해하고 순식간에 그 사이에도 없어졌습니다. 빈 그릇을 채우기가 무섭게 고기 쌈을 담아가는 사람들.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릴 정도로 인기가 높은데요. 이야, 그야말로 문전성시가 따로 없습니다. 혹시 이 인기가 한국 음식에 대한 호기심 때문은 아닌지, 아니면 진짜로 입에 잘 맞는지 궁금한데요. 이번에도 전통 한식으로 승부를 건 시영의 생각이 통한 것 같죠? The name? The beef is 불고기. And the pork? 돼지 김치 볶음. I see. Okay. It's too difficult. Yeah. And you eat all together. Or some. Okay. Some. 서양에서는 우리처럼 채소에 고기를 싸먹는 음식 문화가 없습니다. 아삭한 채소와 두툼한 고기를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한국의 고기쌈. 그래서인지 오늘 하루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김치 버스는 다시 떠날 준비를 합니다. 세 사람은 처음 이곳에 도착했었던 그대로 깨끗하게 주변을 정리하는데, 여행자의 기본 매너죠. 다른 사람은 저 인사만 전해달라고 하고 올게요. 간다고 해? 네. 라츠 뭐야? 라츠 말로. 땡큐 베리 마치.
We're leaving now. It was wonderful.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for everything. It's been a great day.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Ciao. 해양도시 라벤나에서 보낸 특별한 하루. 세 사람에겐 영원히 잊지 못할 추억이 됐습니다. 오늘은 라벤나 남쪽에 있는 도시 니미니에 왔습니다. 시청 앞 광장에서 시민축제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인데요. 김치 버스팀은 일찌감치 광장에 자리를 잡고 홍보 준비를 시작합니다. 형아, 오늘은 이렇게 쭉 붙지 말고 딱딱한 것만 아래도 좀 붙여. 낮아서 어쩔 수 없죠. 오늘 메뉴도 어제와 똑같은 고기 쌈이지만 한 가지 양념이 더 추가되는데요. 채소 무침입니다. 이탈리아 온 지 며칠 됐잖아요. 거의 열흘 가까이. 여기 음식들 먹어보고 맛을 보고 했을 때 뭐 매콤한 거나 뭐 이런 거는 많지 않았는데 약간 이렇게 새콤한 거라든지 이런 거는 또 좋아하더라고요. 지난 4년간 여행을 통해 터득한 시형만의 메뉴 개발 노하우입니다. 정성은 기본이고 시형은 매해 김치버스 여행을 하면서 늘 새로운 걸 배웁니다. 처음에는 뭐 이거 어떻게 먹냐, 뭐 괜찮다 이렇게 빼시다가 한번 소문이 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맛있다, 많이 안 맵다, 그리고 이렇게 그 뭐지? 우리 한 입에 먹어라? 인볼티노. 인볼티노. 인볼티노라는 단어를 알고 나니까 이게 한 입에 이렇게 먹는구나. 그래서 쌈에 대한 이해를 지금 좀 높이고 나니까 사람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좋다 좋다 이러면서 이 나라 언어를 쓰면서 이렇게 홍보하는 게 확실히 도움이 되고 이 양반 내일 아침까지 갈 필요도 없지 인볼티노 이니까 먹었네. 관악대 우렁찬 연주로 시민축제가 시작됐습니다. 김치버스도 덩달아 구경하는 시민들이 몰리면서 바빠졌는데요. 오케이. 처음 본 한국 음식이 낯설지만 흥미를 갖고 질문을 쏟아내는 시민들. 이태리어로 싸먹는 음식이라고 설명을 하자 모두들 거침없이 툭 고기쌈을 입에 털어넣는데요. 어제보다 반응이 더 좋습니다. 석범은 음식을 계속 만드느라 정신이 없는데요. 고기쌈 맛에 반한 아저씨들은 한식 사절단을 자청하고 나섰습니다. 지나가는 행인까지 불러서 먹어보라고 권할 정도인데요. 한 입에 먹어라 이랬는데 뭐 누구는 맵다, 누구는 안 맵다. 그러니까 나 매우면 안 먹을래 이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는 안 맵다. 그 사람은 안 맵다. 입에서 국이 나온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최고의 찬사를 아끼지 않는 리미니 사람들. 아이고, 이 꼬마 신사도 한식 맛에 반한 것 같죠? 배달 갑니다, 배달. 멋쟁이 할머니는 친구에게 꼭 입맛을 보여주고 싶다는데요. 하지만 어째 반응이 시원찮고 할머니는 직접 고기 쌈을 먹으며 친구에게 먹는 법을 알려주는데요. 이날 준비한 고기 쌈 양은 약 200인분. 넉넉하게 준비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김치버스에 몰려들었기 때문인데요. 동네 꼬마들까지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이탈리아 어린이 입맛에도 고기쌈이 맛있나 보네요. 쌈. 세 사람은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도 오늘 먹은 한식을 기억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악대 단원들이 공연을 마치고 김치버스를 찾았습니다. 오늘 하루 광장에서 연주를 하면서 이 세 청년들이 누군지 궁금했다는군요. 시영은 단원들을 위해 얼른 고기쌈을 내옵니다. 단원들은 한국 음식을 먹으며
자연스레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는데요. 오늘 한식 홍보도 대성공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크던 작던 뭐 10일을 가든 아니면 100일을 가든 뭐 1년에 몇 번을 가든 그런 거랑 상관없이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러기 위한 뭐 징검다리 같은 거죠. 또 시즌4 밀라노를 해야 또 다음이 있는 거고 그 다음이 있는 거고 뭐 어떤 프로젝트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어려우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한식과 김치를 사랑하는 그날까지 김치버스는 오늘도 달립니다. 제 꿈은요, 브라우마이스터가 되는 거고요. 독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그리고 유명한 브랜드를 런칭한 게 제 꿈입니다. 세상을 향해 도전장을 내밀 청춘을 찾습니다. 도전의 무대가 될 국가와 직업의 현장을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도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말라리아 아까 퇴치된 거 맞지? 한 입에 먹어라 이게. 인볼띵.